때 양 팀의 두 번째 맞대결이 펼쳐지겠습니다. 2022 K3 리그 17라운드 강릉시민축구단과 천안시축구단의 경기 강릉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유채용입니다. 제 옆에 신동화 해설위원 함께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양 팀 모두 현재 분위기상으로는 조금은 침체가 돼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두 팀이 시즌 두 번째 맞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양 팀의 선발 라인업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홈팀 강릉시민축구단입니다. 황한준 골키퍼, 지병우, 김민혁, 양기훈, 김군일, 자승현, 최시온, 정채건, 백승우, 크리스찬, 주니오 선수가 김도근 감독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두 명의 용병 선수가 스타팅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고요. 김도근 감독의 믿음에 보답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홈팀의 모습이 현재 보이고 있고요. 이어서 원정팀 천안시 축구단의 선발 라인업 보겠습니다. 신지훈 골키퍼, 이태훈, 강지용, 한부성, 강신명, 김창수, 김평래, 조재철, 윤용호, 곽호승, 전석훈이 출격합니다. 주장 14번 이민수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을 하고요. 이민수 선수의 공백을 다른 선수들이 잘 채워줘야 할 것 같습니다. 양 팀의 전반전 시작하고 있습니다. 화면 왼쪽 강릉시민축구단, 화면 오른쪽 천안시축구단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강릉의 선축과 함께 시작이 됐고요. 일단 처음에는 터치라인을 나갔습니다. 왼쪽에서 빠르게 크로스 올려줍니다. 헤롯! 오! 벗어났고 다시 한번 골! 강릉시민의 정채건이 선제골을 11분에 만들어냅니다. 와, 주니오 선수의 환상적인 헤더슛이었고요. 네. 와, 이것이 아쉽게도 골대를 맞고 나와가지고 득점이 안 되나 했는데 세컨포레이은 정채건 선수의 다이빙 헤더골. 와, 전반 초반 한 번에 분위기를 잡는 강릉시민입니다. 박스 안에서 끝까지 집중력을 보여줬던 팀은 강릉이었습니다. 여기서 골대를 맞고 바운드가 애매하게 됐는데 올려졌고 곧바로 머리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공격을 책임지고 있는 이 쓰리토 선수들이 각 한 번의 터치로 환상의 골을 만들어냈네요. 네, 쓰리톱이 함께 만들었기 때문에 더욱더 맛있는 골, 더욱더 기쁜 골이 되고 있습니다. 홈팀 강릉시민 사실 원정팀에게 꽤나 밀리는 모습을 했습니다. 올라갑니다. 키퍼 펀칭. 세컨볼 있고요. 직접 오른발로 때렸습니다. 살짝 떴습니다. 과감한 중거리 슈팅을 시도했었습니다. 조재철. 오늘 조재철 선수 기회가 나면 때려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또 상당히 팀의 베테랑 선수고요. 작년에 이제 대전에서 활약하다가 올해 이제 천안시 축구단으로 이적을 했는데 네. 현재로서는 정말 팀에서 매우 좋은 선수들이 많이 위치해 있습니다. 올려주는 최시원. 머리에 맞았는데요. 자, 다시 한번 최시원에게 공이 갑니다. 아, 가운데 쪽 봤어요? 직접! 하지만 키퍼가 잡습니다. 자, 신지훈이 일단 내줬습니다. 좋은 백승우 내줬고요. 좋습니다. 마무리 와, 이걸 신지훈 골키퍼가 막았습니다. 그리고 좌절할 수밖에 없죠. 아, 슈퍼세이브가 펼쳐졌습니다. 네. 아, 김민혁 선수의 슛으로 보였는데요. 자, 여기서의 전개가 좋았습니다. 백승우 선수에게 연결된 이후에 네. 좋은 언더랩을 돌았고요. 아, 김민혁의 슛 하지만 완벽하게 막아냈던 신지훈. 아, 욕심을 내봤지만 아쉽게도 득점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친정팀 강릉을 문제점이라고 해야 할까요? 해결해야 할 부분이 그것이었고요. 네. 아하. 아, 지금 결정적인 기회를 맞이할 뻔했던 전석훈 하지만 황한준 골키퍼가 빠르게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천안이 추구하는 플레이가 나왔고요. 네, 조재철의 멋진 패스가 있었습니다. 아, 아쉽게도 전석훈 선수의 컨트롤 사이에서 통과됩니다. 직접 몰고 가면서 접고 슈팅! 오! 벗어납니다. 아, 조재철 선수의 과감한 슈팅이었고요. 네, 현재까지 천안시에서 가장 돋보이는 선수 조재철입니다. 정말 드리블 보십시오.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네, 슈팅도 정말 기술에 의한 슈팅. 상당히 위협적이었습니다. 정말 저 상황은 밸런스가 사실 잘 안 잡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양 팀의 전반전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강릉시민과 천안시 축구단의 17라운드 양 팀의 두 번째 맞대결
전반전은 1-0으로 강릉시민의 한 점차 리드가 진행이 됐습니다. 강릉시민은 천안에 이제 화려한 공격을 잘 대비하면서 단 한 번의 찬스로 좋은 골을 만들어낸 전반전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정채권 선수를 비롯해서 쓰리톱이 이 한 개의 골에 함께 관여를 해줬기 때문에 강릉 입장에서는 더욱더 고무적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후반전에도 조금 더 이 쓰리톱들이 더 자신감을 붙여서 나올 것 같습니다. 양 팀의 전반전 강릉시민축구단의 1-0 리드로 마무리가 됐고요. 정채권 선수의 전반 12분 득점이 있었습니다. 과연 후반전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양팀의 후반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 바꿔서 화면 왼쪽이 천안시 축구단, 화면 오른쪽이 강릉시민 축구단입니다. 자, 그리고 앞쪽에서 천안시 계속해서 공을 잡습니다. 두 명 사이 어렵게 올려줬는데요. 일단 걷어냅니다. 자, 아직 살아있어요. 박스 안 슛! 골! 후반 시작과 함께 동점골이 나오고 있습니다. 천안시 축구단 이제 경기를 원점으로 만듭니다. 역시 팀의 해결사는 윤용호 선수였습니다. 네, 팀의 최다 득점자 그리고 최다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 윤용호. 이번 경기에서도 팀의 부름에 응답을 했습니다. 아, 역시나 조재철 선수가 네. 사이드에서 압박을 풀어내는 크로스가 좋았고요. 세컨볼을 전석훈 선수가 다시 뺏어내면서 윤용호 선수를 본 패스까지 아 정말 좋은 플레이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윤용호의 깔끔한 마무리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공에 대한 천안시의 집념이 후반 시작과 함께 동점골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후반 시작과 함께 김태용 감독의 입장에서는 3명의 교체 카드를 둘 정도로 많은 변화를 줬었는데 세트피스 준비합니다. 올라가는데요. 주니어. 네. 아, 아쉽게도 주니어의 머리에 걸리지 않고 크리스찬의 발끝까지 아쉽게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두 선수의 몸에 모두 걸리지 않으면서 공은 야속하게 빗나갔습니다. 아, 궤적 자체는 날카로웠는데요. 아, 코스도 정말 좋았거든요. 네. 양손 그렇습니다. 양팀 모두 상당히 빠른 템포. 백승우가 주니어에게 그리고 주니어의 센스 있는 패스. 슛!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아, 과정까지는 정말 매끄러웠는데요. 최시훈이었습니다. 아, 여기서의 패스가 상당히 센스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주니어 선수의 힐패스까지 정말 좋은 연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시훈의 땅볼 슛은 투입되고 있는 강릉시민 천안시의 코너킥 올라갑니다. 머리에 맞았는데요. 아하. 자, 정확하게 터치가 되진 않았습니다. 아, 다시 한번 강지웅이었는데요. 계속해서 조금씩 걸리고 있는데요. 네, 본인에게 올지를 확실하게 예측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김근일 선수의 자, 여기서도 다시 따내고 있는데요. 좋은 연결이고요. 직접 내줍니다. 자, 살아있습니다. 슛! 막혔고 들어갔습니다. 전석훈 역전골 전석훈이 기록합니다. 오늘 경기 정말 부지런하게 뛰었거든요. 결국은 결실을 만드네요. 아, 돌려놓는 패스 보셨습니까?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예술이네요. 정말 다시 보시겠습니다. 역시나 조재철이었습니다. 아, 또 재철인데요. 오늘 조재철 막을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황한준 키퍼의 손에 맞았지만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빨리 들어갔습니다. 아, 정말 조재철 선수의 논스톱 패스. 네. 와, 정말 좋은 패스네요. 아, 정말 감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천안시의 절묘한 플레이가 나오면서 이제 앞서가는 팀은 원정팀이 되겠습니다. 아, 상당히 공격적인 축구를 정말 잘 보여주고 있는 천안시 축구단이고요. 네. 근데요. 네, 헤더까지 다시 따내고 있는 그리고 슈팅! 굴절이로 들어갑니다. 와, 정말 한순간에 지금 골이 들어갔고요. 네, 예상치 못했던 백승우 선수의 득점으로 보이죠. 아, 백승우 선수 시즌 5골을 신고합니다. 아, 골이 이렇게도 들어가는군요. 아, 빗 맞았다고 순간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자, 다시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공이 계속해서 애매하게 흘렀고 공을 잡으면서 슈팅. 네, 천안시의 선수를 맞고 들어갔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네 결국은 신지훈 골키퍼가 이 볼까지는 반응을 하지 못하면서 경기가 원점이 됐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또 한 치 앞을 못 보는 또 경기가 되고 있습니다. 가운데 쪽에서 버텨주고 있습니다. 내줬고 오른발 키퍼 잡습니다. 황한준. 자 그리고 빠르게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강릉. 네 야유 소리가 크게 나왔고 추가 시간은 4분이 주어졌습니다. 심판에 이제 파울 판정이 일어났고요. 네. 백선호 선수가 밀려왔고 상당히 먼 거리로 넘어지는 상황이 나왔네요. 지금 트랙까지 밀렸거든요. 그리고 여기서의 오른발 슛 이것도 굴절이 됐는데 황한준 키퍼가 잘 막았습니다. 갑니다. 어 맞았는데요. 걷어내고 있는 천안씨 그리고 여기서 역습 기회를 노리는데 아 양팀 모두 잡는 거 보세요. 자 그리고 약간 거칠어지고 있는데요. 아 네 선수들 지금 서로 엉키고 있어요. 어 지금 이 시간대 오히려 이런 거 상당히 자, 과격해지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자 벤치 멤버들 그리고 코치진까지 나와서 격해지고 있습니다. 아 네 지금은 오히려 벤치에까지 싸움이 번질 뻔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과격한 몸싸움에 이은 이제 상황이 벌어진 건데요. 네, 여기서의 공중볼 다툼 이후에 천안 씨가 빠르게 역습을 노리는 과정. 이 상황에서 서로 잡아당기면서 아, 그리고 여기서 몸으로 밀었다. 자, 박선주와 일단 전석훈의 이런 신경전이 있었고 그 이후로 다른 선수들에게까지 번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우, 예, 여기서 또 강하게 몸을 부딪혔던 유호성이었고요. 윤영호. 자, 머리로 뛰어들고요. 자, 살아있습니다. 어, 막았는데요. 막았는데요. 판정은 찍었습니다. 찍었습니다. 페널티킥. 아, 이게 뭔가요? 이런 경기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잘 떨궈졌죠. 여기서. 그리고 뒤쪽으로 흘렀고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네. 아, 이 볼을 박선주 선수가 막아내는 상황에서 네. 손에 맞으면서 자 중요한 페널티킥 슛 들어갑니다. 3대2 천안시 축구단이 경기를 뒤집습니다. 아 이것이 결승골이 될 것 같고요. 시즌 첫 3득점에 이은 2승까지 눈앞에 왔습니다. 천안시 축구단 정말 롤러코스터를 타는 이번 경기 하지만 마무리는 웃으면서 끝내기 정말 일보 직전입니다. 아 코스를 봤지만 워낙 높게 빠르게 갔기 때문에 막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습니다. 황한준 선수가 정말 방향을 잘 잡았고요. 잘 뻗어줬지만 정말 좋은 다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주심이 경기를 끝냈습니다. 양 팀의 혈전 정말 치열했던 승부. 정말 짜릿한 승부였고 짜릿한 승리를 천안시 축구단이 가져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3대2 스코어만 봐도 정말 갈 때까지 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겠는데 결국 멀티골을 만들어낸 윤용호 선수가 이 경기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강릉 시민 입장에서는 그래도 너무 정말 아쉬운 경기가 될 것 같고요. 네. 아쉽지만 잘 추스려서 또 다음 라운드를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강릉시민축구단은 이렇게 된다면 리그 2연패를 거두게 되고 천안시 축구단은 정말 오랜만에 승리를 달콤한 승리를 맛보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사실 승점차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네. 천안시 축구단이 또 앞으로의 다섯 경기를 또 잘 이끌어낸다면은 충분히 순위는 벗잡을 수 없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17라운드 이후에 천안시 축구단의 모습이 정말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양팀